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클리오의 멜팅 쉬어립 전 색상 발색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좀 찍었던 지가 꽤 됐는데 이래저래 못 올리고 있었다가 너무 늦게 올려서 출시일과는 조금 맞먹지 않은 타이밍이지만 제가 요즘도 꾸준히 아주 잘 쓰고 있는 립 제품들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 멜팅 쉬어립들의 정말 영롱한 자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멜팅 쉬어립들은 정말 쉬어라는 이름과 아주 걸맞게 투명한 케이스에 아주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광택이 뿜뿜 나는 얘네가 들어있던 박스조차도 심지어 영롱한 파스텔 쉬어빛을 아주 뿜뿜하는 굉장히 예쁜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색상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색상 발색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멜팅 쉬어립 발색하면서 착용한 액세서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목걸이랑 반지를 착용을 했는데 목걸이와 반지는 전부 안나 루이사의 주얼리 제품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안나 루이사 주얼리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은 안나 루이사에서 진행하는 2020 홀리데이 세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홀리데이 세일은 안나 루이사의 1년 중 가장 큰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홀리데이 시즌인 만큼 연말 선물로도 아주 좋고 정말 단아하면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느낌의 주얼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 영상에서 착용을 하고 왔습니다. 안나 루이사의 주얼리들은 $39 정도부터 더 높은 가격까지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하면서도 퀄리티는 아주 출중한 그런 액세서리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 안나 루이사 회사 본사가 미쿡 뉴욕에 있는데 해외 배송이 진짜 너무너무 빠릅니다. 안나 루이사에서 주문 넣고 해외 배송인데도 진짜 저번에 거의 한 3일? 3-4일 만에 와가지고 진짜 스피드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하는 느낌이 안 들고 예쁜 액세서리들을 좋은 가격으로 빠르게 겟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홀리데이 세일은 미국 시간으로 12월 26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안나 루이사 사이트 한번 둘러보시고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찬스로 안나 루이사의 제품들을 겟할 수 있는 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홀리데이 세일 전용 링크를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그 링크 타고 가셔서 안나 루이사 제품들 관심 있는 거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클리오의 멜팅 쉬어립 발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색상은 1번 헤블리 핑크입니다. 립스틱 본체는 이렇게 길게 생겼고요. 이름과 맞먹게 멜팅, 피부에 아주 부드럽게 녹아드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입니다. 근데 촉촉하면서도 굉장히 쫀쫀하게 피부에 착 붙는 착붙 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색도 아주 선명합니다. 헤블리 핑크는 굉장히 옅은 핑크색인데 전혀 촌스럽지 않은 뭔가 혈색 돋는 옅은 핑크? 딸기우유 핑크?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청순해 보이는 컬러랄까? 뭔가 생얼에 발라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두 번째 컬러는 텐더 피치예요. 텐더 피치도 헤블리 핑크랑 비슷한 핑크 느낌이긴 한데 얘는 조금 MLBB스러운 보랏빛 모브 기운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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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아주 살짝 한 방울 더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얘도 뭔가 청순해 보이는 느낌? 생얼에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옅은 느낌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컬러는 텐저린 드림입니다. 텐저린 드림은 정말 얼굴에 생기를 확 돌게 해주는 브라이트한 오렌지 색상인데요. 굉장히 통통 튀는 오렌지 레드? 오렌지 핫핑크 느낌의 컬러랄까? 정말 자동으로 얼굴에 형광등을 켠 듯한 효과를 좀 선사를 하고요. 요거 바르면 사람이 참 그렇게 맑고 상큼해 보이답니다. 물론 제가 상큼하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되게 통통 튀고 뭔가 밝은 에너지를,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바를 법한 그런 컬러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크랜베리 로우인데 이 친구는 아주 쿨톤들에게 잘 어울릴 법한 색입니다. 굉장히 생기있는 푸시아 컬러, 베리베리스러운 느낌으로 핑크빛, 보랏빛 그런 게 많이 감돌고요. 어둡지 않은 보랏빛 베리 컬러라서 얘도 굉장히 상큼한 쪽에 속하는 컬러입니다. 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석 푸시아 컬러 있잖아요. 베리 컬러 그런 느낌으로 딱 발색이 되는 아이입니다. 자 다섯 번째 컬러입니다. 얘는 클리어 레드예요. 클리어 레드는 딱 정석, 그 클래식한 그런 맑은 레드 있죠? 토마토 레드, 체리 레드스러운 느낌의 아주 밝은 레드 컬러입니다. 이 친구는 멜팅 립에 아주 촉촉하고 착 붙는 그런 제형이랑 매치를 했을 때 그 둘의 시너지가 아주 잘 돋보이는 컬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드가 굉장히 통통 튀고 생기가 많이 도는 그런 레드 느낌인데 그런 레드의 느낌이 이 촉촉한 느낌의 멜팅 립과 같이
합쳐졌을 때 생기를 아주 두 배, 세 배로 뿜뿜 돋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멜팅 립에 좀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컬러는 브릭 라이드입니다. 요 친구가 브릭 러버들을 위한 브릭 브라운 색이라고 하던데 정말로 브릭 러버인 제 취향 또한 아주 저격을 해버렸습니다. 옅은 벽돌, 약간 보랏빛 기운이 감돌고 좀 MLBB스러운 브릭 컬러라서 아주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 일가견을 합니다. 가을 겨울 시즌에 딱 바르기 좋은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립. 다음은 펌킨 파이인데요. 얘도 정말 제 최애 컬러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 펌킨 파이. 제가 호박파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번 겨울에도 이미 한번 집에서 구워 먹었어요. 얘는 정말 어떤 메이크업에도 찰떡인 아몬드 브라운. 옅은 호박색이 살짝 감도는 브라운인데 살짝 녹슨 오렌지 느낌도 좀 섞여있고 너무 오묘하고 예뻐가지고 정말 할 말이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이쁨을 못 담아. 여러분 이거는 꼭 매장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벌써 마지막 쉐이드네요. 마지막 쉐이드는 와인 러스트예요. 와인 러스트도 브릭 계열인데 얘는 살짝 좀 붉은기가 좀 많이 들어간 브릭 레드예요. 약간 버건디 레드 느낌? 좀 와인빛이 도는 벽돌색이랄까? 너무 어두운 느낌의 벽돌보다는 확실히 좀 밝은 편에 속하면서 분위기 있는 느낌의 버건디 브라운이에요. 와인빛, 레드빛이 많이 돌아가지고 뭔가 약간 입술색을 어둡게 죽이고 싶다라기보다 어둡지만 뭔가 얘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 바르면 딱 예쁠 것 같은 느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클리오의 멜팅 슈어립 8가지 색상 모두를 발색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뿜뿜 돋는 광택감이 너무 이쁘고 입술을 착 달라붙는 착 붙는 제형하면서 촉촉한 그런 느낌까지 멜팅 슈어라는 컨셉과 아주 잘 맞게 뽑아낸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정말 자주 쓰고 있는 립 제품이기도 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 언급했던 안나루이사의 주얼리들 안나루이사 홀리데이 세일 도복이란 링크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아주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